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샵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젤코코 99번과 98번이 필요해요. 99번, 98번. 그래서 손님 손톱 베드에 그냥 베이스만 바른 상태. 그러니까 저희 필수굿 바른 상태에서 바르는 거예요. 그대로. 얘가 알맹이가 이렇게 되게 있는 아이인데 얘 이름이 슈팅 오렌지예요. 슈팅 오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콕콕 제가 자꾸 벗어나네요. 콕콕콕콕콕콕 찍듯이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근데 젤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스펀지로 살짝 얘를 이렇게 빨아들여 주시면 꾹 눌러서 빨아들여 주시고 꾹 눌러서 빨아주시면 얘가 젤만 먹어요. 이렇게 그러고 얘는 이렇게 글리터만 남아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표면에 거의 달라붙은 것 같이 이렇게 남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얘로 스펀지로 정렬을 이렇게 시켜주셔도 돼요. 여기가 너무 비었다 그럼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얘를 큐어를 해도 되고 난 자신 있어 그럼 여기 위에다가 바로 여기 98번을 바르셔도 돼요. 뭐 두 개를 반대로 바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가 젤이 저희 건 고정력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톡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코 때는 내가 이거를 좀 그거 했는데 그 스펀지로 했는데 요 투코 때 지금 바로 투코 했죠? 큐어 안 하고 이때는 그냥 사용해야 됐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스펀지로 이렇게 흡수시켜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봄날의 살구 107번을 준비를 합니다. 107번. 그래서 이 슈팅 아이들이 안에 들어간 느낌이 들 수 있게 얘를 되게 얇게 펴발라주세요. 많이 얇게 붓질은 항상 촘촘히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하지 마시고 자, 촘촘히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그리고 고정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허니 시리즈 아이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사용할 거는 허니 퍼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컨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얘가 생각보다 복사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세포 분열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되는 아이죠. 이 아이를 이렇게 콕콕 찍어서 넣어주시면 진짜 아트에 약간 MSG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이쁘죠?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큐어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필소굿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필소굿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자, 사용 재료는 자, 이렇게 일단 필요로 하고요. 라이너는
롱라이너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2호 브러쉬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2호 브러쉬가 같이 필요한 건데 제가 쓰고 주시고요. 얼른 가서 들고 올게요. 재료가 많다 보니까 항상 중간에 뭔가 이렇게 빼먹는 애들이 생겨요. 서희 선생님 없이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소 붓을 이제 얘를 필소 붓을 이렇게 덮어주는 이유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의 장점도 당연히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덮어주면은 한 번에 이런 허니 시리즈 아이 같은 경우에 진짜 뭐 거의 요철 없이 얇기는 해요. 하지만 커버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해서 한 번만 해도 커버가 모두 되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음 큐어를 하고 나와서 틴트에 83번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펄이 약간 있는 틴트인데 틴트라고 하면 뭔가 약간 그 물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잖아요. 자, 요런 애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하면 아트할 때 너무 편한데 약간 볼터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얘가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2호 오발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볼터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옆에는 약간 번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손이 너무 더럽게 나와서 치워야겠어.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만드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한번 할게요. 이제 이런 애들은 소량만 써도 되게 발색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풀어서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좀 풀어서 사용한다는 건 묽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찍어서 아트를 할 수도 있고 라인을 이렇게 연한 라인을 체크 아트 같은 거 할 때 그리실 수도 있는 이런 통제를 사용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려요. 자, 지금 보면 두 번을 설치를 해서 가쪽은 살짝 이렇게 있고 안쪽이 좀 더 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 큐어 잠깐 또 하고요. 자, 그런 다음 한 번 더 빼서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진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큐어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워낙 너무 얇다 보니까 얘를 뭐 레이어드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노나이프 탑 아시죠? 노나이프 탑 이용해서 탑으로 얘를 발라줍니다. 제가 항상 동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면서 또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들은 제 제품을 가지고 되게 사용을 잘 하시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아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준이 좀 고퀄리티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고퀄리티를 손님들이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샵에 맞춰서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원리적인 거를 항상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보시면 훨씬 더 응용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포니젤로 1번을 이용해서 숏라이너를 가지고 라인을 만들 거예요. 자, 탑젤을 지금 발랐고요. 노나이프 탑이라서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아트를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다음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조금 진하게.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들어왔어요. 그리든 이건 이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포인트로 그려주는 거죠, 손님. 약간 너무 붙지 않게 띄엄띄엄 그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막 중간에 이가 벌어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처리를 할 거라서. 이렇게 일단 그려줍니다. 대충.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해요. 1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화이트가 완벽하게 큐어가 돼야 돼서. 근데 저는 지금 그림을 바로바로 그려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또 여기다가. 중간에. 너무 두껍지 않게. 이게 저 혼자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제가 화면을 벗어나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잎을 넣어주는 겁니다. 큐어를 하고 해야 얘네들 선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니까. 얘는 중간에 작은 거를 또
넣어줘요. 나 자꾸 일로 가고 있네. 이렇게 꼭 연결하지 않아도 그냥 선 실선 같은 것만 하나 있어도 이런 거는 발에도 이쁘겠고, 그죠? 그냥 포인트로만 해도 되게 화려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큐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흰색은 지금 다 그린 거고요. 이제 저대로 큐어를 하고 그냥 닦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안 타요. 때 타냐고 물어보시고, 떨어지냐고 물어보는 거 제일 많은데, 어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클리어 좀 주세요. 자, 선생님이 왔어요. 자, 요거는 폴링인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링인유에 요 아이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손님들한테 요즘에 2D의 느낌으로도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 2D 느낌으로 날수 있도록 여기다가 볼을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1번 딥라이너를 사용해서 자, 여기 슈퍼클리어 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조금만 떠가지고 중간에 약간 동그라미보다는 조금 크게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한지 아시겠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볼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놓고 폴링 인유 살짝 이렇게만 빙글빙글 저어서 그냥 반짝이게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서 더 높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큐어를 하고 큐어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걸 떠서 그 위에다가 요렇게 또 올려요. 올려서 뱅글, 뱅글. 펄을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지만 저 밑에 있는 핑크가 많이 보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핑크가 보일 수 있게 하려고 펄을 덜 넣었어요. 자, 요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사실 너무 두꺼운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되게 그게 약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높게 해서, 뭐 이거 오래 가요.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쌓이면 이제 믿고 정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탑만 똥 하고 탑도 올려주면서 약간의 두께를 더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완전 큐어. 이쁨 맞죠? 이렇게 하면 손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훨씬 이쁘게 완성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큐티클이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저의 손보다 훨씬 이쁜 손에 올려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됐고, 저희 궁금한 사항 항상 이쪽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고요. 저희는 또 뭐, 궁금하신 것도 다 대답해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